안녕하세요.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광택 코팅, 썬팅, 언더 코팅, 블랙박스 잘하는 자동차 피부과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핫한 제네시스 GV70 한 대 입고되었어요. 이 차주님께서는 저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차를 살 때마다 온 가족이 저희한테 수리를 다 하시고 회장님 차 마이바흐, 사모님 차 벤츠, 사장님 차 그리고 사모님 차, 이 또 차장님 차량 전부 다 저희 회사에서 수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또 차가 워낙 많아서 영업용 차가 사고차로 오면 저희가 수리를 다 해드리는데요. 오늘 새 차 한 대 뽑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핫한 GV70인데요. 요즘 인기 좋죠. 차는 이쁜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차가 출고되자마자 차주님께서 굉장히 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 어떻게를 할 건지 전부 다 딱딱 정해가지고 오셨는데요. 썬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썬팅은 차주님께서 얘기하시든, 저도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요번에 알았어요.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브랜드네요. 아마테라스로 전체 썬팅 다 하고 왔고요.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생활보호 패키지, 문자개치, 도화컵, 주유구 정도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택 유리막 코팅할 건데 트렁크 리드는 없어요. 차주님께서 사오신 게 딱 있습니다. 아이나비 QXD5000이네요. 장착할 거고요. 언더코팅 MS 폴리머로 작업할 건데요. 나머지는 차량 전체적으로 유리막 코팅 작업 진행할 겁니다. 이 유리막 코팅은 해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세차 때 해야 된다는 거를 꼼꼼하게 시공할 건데요. 요즘에 핫한 GV70 팬더 안쪽에 도색이 되나 오냐 안 되나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저도 한번 볼게요. 아하,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안쪽에는 되어 있진 않네요. 이 차량들도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이 부분 가지고 요즘에 말이 워낙 많던데요. 조금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개선을 조금 해야 될 점입니다. 차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시공해서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GV70 차량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차주님께서는 신차 출고하자마자 저희한테 오셨는데요. 썬팅만 해가지고 오셨어요. 차주님께서 직접 블랙박스 구매해서 오셔서 장착해드렸고요. 저희는 차량 입고되면서 차량 언더코팅 MS 폴리머로 꼼꼼하게 시공해드렸으며 차량 전체적으로 광택 유리막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빛깔이 영롱합니다. 때깔 납니다. 그리고 언더코팅 MS 폴리머 하면서 펜더 방음까지 소리 들리시죠? 펜더 방음까지 꼼꼼하게 시공 완료해서 차량 깨끗합니다. 이렇게 차량 출고되면서 예약을 바로 잡아주시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약을 잡아서 시공해드리기 때문에 신차 출고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깨끗하게 시공되었는데요. 오래오래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동차 피부과에서 깔끔하게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